야, 그 책 읽는 분을 유럽에 가서 찾으려니 김유 PD님이 약간 예민해졌어. 의외로 책 읽는 사람이 많이 안 나타나니까. 아, 거기 그 예. 코디가 이태리에 오면 로마에는 책 읽는 사람이 천지라는 거야. 공원 가면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갔어. 그래서 공원에 딱 도착했는데 시간은 2시간밖에 없는데 책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. 없어, 없어.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. 근데 저기 풀숲에 제 기억이 아직도 나요. 누워. 저 나무 위에 노을이 지는데 이렇게 풀이 막 우거진. 야, 이거 길이야 뭐야. 이게 길도 아닌데를 김유 PD님이 가는 대로 온 스텝이 나랑 용건이 형이랑 진짜 거의 사냥하듯이 김영이 형이 있어 있어 대기 저 사람이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가가가 번조르로 번조르로 와 예 아 그래서 예 이탈리아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.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. 히스예데 김비만. 아 책은 많이 읽는데 공원에서는 좀 잘 안 읽는다. 주로 사람들이 많이들 책을 읽고 있는 거를 저희가 봤는데 원래들 이러시냐고. 그러니까 나중에 시차 정이고 뭐가 없더라고. 시간만 남으면 그냥. 정신차리니까 한국이었겠네. 한국이었어요. 아니 김영만 씨가 베를린 가가지고는 갑자기 혈관이 터졌어요. 아 맞아요. 그래가지고 눈이 빨개졌어요. 충혈이 돼가지고 촬영할 수가 없는 거야. 솔직히. 기억하시는구나. 어. 그 용만 형이 처음으로 실핏줄 터진 걸 보더니 대본을 사람이 실핏줄을 터졌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여 그리고 갔어요. 근데 그 전에 왜 그랬냐면 그 좋은 용만 씨가 왜 화를 냈냐면 아침에 딱 이제 녹화를 하러 왔는데 이게 시프트 터진 거야. 근데 본인이 화장실을 가면 이걸 보면 알잖아. 그래서 아, 모르게 야 화장실 가지 마. 야 시간 없어. 야 화장실 가. 야 시간 없어. 야, 화장실 가지 마. 야.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하는데 화장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본 거예요. 거기서 화장실 딱 갔는데 딱 터진 거야. 그러니까 황당하잖아. 영영이 씨 알고서 나를 아 정말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랬는데 딱 나오니까 내가 야 있잖아 야 눈 너 너무 빨개졌다 선글라스 끼고 해라 내가 선글라스 끼고 하라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얘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한 거야 너무 열이 에이씨 내가 왜 갔어요 그 나 어떻게 우와 그랬더니 갑자기 영영이 난 쫓아갈 줄 알았대 그지 나한테 오더니 재석아 네가 해 너 혼자 다해. 너 혼자 다해. 왜냐면 아 김영만 씨를 가서 설득하고 달래가지고 오려면 한 30분에서 최소 1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. 웃겨, 근데 웃겨. 이 사람들은 30분 있으면 가야 되는 사람. 아 너무 웃겨. 그러니까 얘는 일단 잊어버리고 이건 해야 되니까 한 달치를 찍어야 되니까 재석아 너 혼자 너가 해라. 저 근데 이거 그냥 제가 해도 되겠어.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. 자 로마로 출발하라고 했습니다. 로마로 출발. 네, 맞죠. Virginia.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Bridget. 예? Bridget. 어제? Bridget. Bridget. 네, 저희는 지금 베를린에 있는 전승 기념탑 앞에 와 있습니다. 네, 지금 저희는 프랑스 파리에 와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아, 지금 저는 영국 히드로 공항 근처에 와 있습니다. 아, 근데 오늘 이 녹화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재석이 형이 즐거워하는 너무 즐거워요. 오늘은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날이라고. 아, 그치? 너무 웃겨.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그 이게 스태프들과 이게 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좀 용인이 되는 시절이에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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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서 싼 제작비로 그러니까. 많이 찍는 게 박수 받던 시절이라. 맞아요.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노력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. 그렇죠. 시대가 좀 바뀐 거죠.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.